그때 그 지금 타이밍 이런 질문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때 그 결혼 전이니까 그때 스캔들이 났었어요. 아, 최정한 그거, 씨랑 그거가 예 교제설이 났던 건 아시죠? 그 이니셜로 약간 났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랑 최정한 이거 예, 누가 봐도 이제 예, 누가 봐도 그때 드라마 끝나고 저희끼리 딱 너무 친하니까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자주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은혜 생일날 강남에 굉장히 큰 이렇게 콘도처럼 레지던스 호텔 이렇게 음식 해먹는 호텔 있잖아요. 생일 파티를 열었는데 저랑 이윤정 감독님이랑 최정한 씨랑 셋이 제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일반인 시민들이 보면 이윤정 감독님을 모르잖아요. 셋이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보면 우리 둘이 같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호텔 엘리베이터니까. 네, 네. 거기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 있었고 네. 근데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가십거리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나랑 그분인데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커지기 전에 이게 정정 보도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잘 안 보시니까. 네. 해프닝만 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 교제하고 있었던 지금 아내분이시지만 그 전혜진 씨는 네네. 그런 기사를 보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성격이 꽤 아 기분 나빠하죠. 예, 만만치 않다고 그러던데. 예. 무난하게 잘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뭐? 아니 근데 그 기사 때문에 약간 좀 다퉜죠. 어떻게? 근데 이거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길래 지금 네가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뭐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모든 원인은 너야! 오, 리얼하다, 리얼하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다퉜죠. 핸드 똑바로 다니라고?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드라마에 최정환 씨랑 나랑 길가에서 되게 싸우는 신이 있어요. 현장에 막 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되면서 나는 왜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질러 막 그런 게 있는데 너도 흔들렸잖아. 너는 되면서 나는 왜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와이프랑 싸우는데 그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해! 평상시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소리 내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좀 하면서 약간 과다한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예. 툭 치더라고요. 뭐라고요? 연기 아니야? 인정이다. 뭐 느끼는 바가 많은가 봐요. 저랑은 좀 반대입니다. 화내시다가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네. 아, 진짜 잘못했다. 연기하냐? 아, 진지하게 그냥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는 안 그런다. 정말로. 연기하냐? 저랑은 정반대. 아, 진짜 전혜진 씨도 한 뵙고 싶어요. 어떤 캐릭터인지 진짜 저희들은 예, 소문들만 들어가지고 예, 그냥 세신분이다.